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1조 9,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출 규모를 공개한 기업 총 매출 대비 0.1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23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00대 기업은 381개, 35대 공기업은 117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분야가 149개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 환경보호 분야가 각 47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35대 공기업도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온라인과 전화로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해 1월 8일과 9일 이틀간 별도로 예매를 진행하며 10일과 11일은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예매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